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날 축하해라. 생일 축하합니다. 날 사랑해라. 사랑하는 좋은 상이. 그래.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회사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01234568. 굿! 바꿔야지. 이거 근데 맞아요, 댓글이 안 보임. 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2013년 27살로 돌아온 조원상입니다. 원상이 27살인가? 야, 그죠, 이제 광일이랑 동갑이었다가 오늘로 다시 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만. 아이가 완전. 자, 2번 케이크 불기.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생일 축하드리고 오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일에는 또 케이크가 빠질 수 없죠? 맞죠. 케이크. 어디 있을까요? 케이크가 이제 이게 케이크인가 봐요. 이거야? 오, 야. 요거. 요거? 여기 케이크. 아, 이거구나. 우와, 이거 그거잖아, 슈. 슈. 아, 슈크림빵.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보여달래. 아, 전시 편지가 써 있는 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한테. 야, 이거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굴 천재, 베이스 천재, 프로듀싱 천재 원상일이 이 땅에 신을 내려주셨습니다. 크게 좀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 외모와 목소리, 연주 실력으로 월란인을 이롭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귀 좋은 곳에 사용할 것이니 반품은 불가합니다. 오늘 8월 15일. 저 똑같아. 있잖아, 있잖아. 히히지요. 저 달라요? 네. 아, 그럼 이게 다른가? 아, 전혀 똑같은 거예요. 원상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마 원상이 퀴즈. 어. 빠밤. 꼬마 원상이.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상품 혹시 있나요? 상품 정답 상품도 제가 퀴즈를 종료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선 이제까지 했던 다른 멤버들의 그 다른 멤버 생일 때 퀴즈만보다는 훨씬 쉽다고. 그래요? 어, 난이도가 대폭 이제 낮아졌다고. 오. 그럼 체크해볼까요? 아, let's go! Let's go! Let's go! 자, 꼬마 원상이 퀴즈 정답! 네? 3번! 오케이. 네, 이거 주관식이에요. 오케이. 자, 원상이 어린 시절 문제 다섯 개를 맞춰주세요. 문제마다 두 개의 보기가 있는데 원상을 제외한 세 명의 멤버끼리 상의해서 답을 고르면 됩니다. 오케이. 1. 원상이 기억 속 첫 생일 선물은 1번 어. 게임기, 2번 해적선이다. 나 끝이야? 네. 쉽다 그랬잖아. 나 생각하고 다른 거였는데. 어, 나도 뭐였는데? 돌고래요. 자동차야, 고래. 아, 저희 셋 중에 한 명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너가 게임기. 제가 게임기 하겠습니다. 너 해적선 하고. 형은 돌고래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명이서 하나의 답을 도출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해적선하고 게임기. 게임기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어, 그러면 저희 해적선으로 갈까요? 좋습니다. 2번 해적선. 2번 해적선. 2번 해적선.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와! 근데 멤버들은 맞췄는데 이 문제 출제자가 틀렸어요. 생일 선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 아. 자, 우선 한 개 정답 맞췄으니까 정답 맞췄던 그거만 볼게요. 맞나요? 1번 정답. 정답이 한 개였을 경우. 자, 자 우리가 하나 더 못 맞췄을. 어, 뭐. 잠깐만, 이거 너무 딱 붙어 있다. 아니, 한 번에 할까요, 나중에? 그럴게요. 예, 자, 좋아요. 자, 2번. 원상이는 아기 때 오른쪽 왼쪽을 아빠가 디아블로 크리지 아케이드를 하면서 가르쳐 주셨다. 디아블로랑 크리지 아케이드 둘 중에 고르라고. 네. 그러니까 원상이가 어릴 때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법을 아버지께서 디아블로란 게임을 그냥 알려주셨는지 크리지 아케이드를 그걸 알려주셨는지. 근데 우리한테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잠깐만. 약간 왜요? 제가 죄송한데 얘기 차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항상 무시당했었거든요. 제 생각에 보통 이제 약간 이게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이 사실 되게 네. 유아 애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게임이잖아요. 그쵸, 그쵸. 너무 뻔해. 내가 봤을 때 디아블로일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그리고 디아블로 약간 이거는 아버님이 옛날에 디아블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신다 그래도 그렇지 갓난애기를 몇 살인데? 디아블로를 시키면서 오른쪽 오른쪽 갔으면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할 때면은 이제 한 뭐 한 5살 때쯤 그쵸 4살 5살 뭐 디아블로 했을까? 아 근데 디아블로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아버님이 크레이지 아키드를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집에서 크레이지 아키드를 하면서 갑자기 원상아 일로 와봐 하면서 이게 왼쪽이야 왼쪽 이상해 그래서 디아블로입니까? 네 디아블로 디아블로 맞습니다. 네, 정답은 디아블로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많이 잔인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마을에서 네, 안전한 곳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상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음식은 1번 김, 2번 김자반이었다. 야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운데 약간 네. 근데 제가 먼저 말하면 또 이게 또 너무 유도가 되니까 좀 물타기가 되니까 아 근데 그렇게 안 따라가요. 약간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자반이라는 걸 약간 명시했다는 건 약간 좀 살짝 김자반 쪽으로 유도를 하려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이건 함정일 것 같아. 그래 김이네요. 김인 것 같아. 정답 김. 정답은 김인 것 같습니다. 자반. 와 김. 진짜로? 네. 대박. 왜 이렇게 잘하냐? 근데 약간 3번쯤 3번지 그 함정을 할만 하거든 보통 이제 딱 심리적으로 문제를 내면서. 정확하게 그것도 맞죠? 네, 약간 함정을 할 만해. 자, 원상 4번. 4번 문제입니다. 네. 원상이는 어릴 적 어린이집 앞에서 1번 나뭇잎떡, 2번 딱지를 완판한 적이 있다. 완판이라는 건요? 다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판이라는 건 이제 다 했다는 건데 나뭇잎떡이 뭔지 일단 좀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떡인 것 같지 않아요? 다 게임, 팔았다. 게임인 것 같은데? 아,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고? 팔았다. 딱지 어! 팔아? 딱지 팔죠. 팔 수 있죠. 이건 말이죠. 이건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예, 원래 보건 네, 교사님 여쭤볼 거 있는데요. 상관 있는 얘기예요? 아니요. 제가 초반에 좀 잡았어요. 아니 근데 어머니께서 보건 교사님이셨는데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무지개떡이었어요. 오. 그래서 무지개떡을 굉장히 많이 사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난 무지개떡을 좋아합니다. 아, 갑자기 무지개떡이네요. 그래도 어린애가 팔기에는 딱지가 좀 더 어울리지 않아요? 그 혹시 딱지가 그런 딱지예요? 어떤 딱지예요? 디테일하네. 아 종이 접어서 만든 아 그 캐릭터 딱지 말고 아 힌트를 좀 드릴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제가 3살 때 이야기입니다. 2, 3살 때 이야기예요. 아 그러면 그럼 나뭇잎떡이지. 왜냐면 종이 접어서 파는 딱지를 누가 돈 주고 사? 그게 아니고 그지? 어? 그런데 2, 3살인데 딱지를 접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 시중에 파는 그런 딱지 아니었을까? 아니, 시중에 거. 옛날에 파는 것들 다 자기가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의자 밑에 끼워놓고 만들어야 했어요. 나뭇잎떡으로 갑시다. 예, 좋습니다. 정답은 나뭇잎떡이에요. 와!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맞으면 이제 100점. 이건 진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 오. 헷갈릴 수 있겠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쉬워요, 진짜 이번 어려웠어. 저희가 잘못 그 잘 찍은 거예요. 잘 찍은 거지, 진짜. 5번 원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자리 배정이 되고 처음으로 옆에 친구한테 건넨 말은 1번 너도 혹시 나루토 노래 좋아하니? 2번 너 내 동료가 되라. 와 둘 다 그럴 만한데? 그러니까 저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어 나도 약간 들어본 것 같은데. 어 그래? 어. 근데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께서 항상 제가 학교 갈 때는 그러셨어요. 광희라 누가 때리거든 그냥 참아라 라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화를 낼 때는 내야 된다고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끝이야 그러고? 끝이세요? 그래서 결론은요?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와서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저는 정답은 1번인 것 같은 게 너네 동료가 되라 이거는 지금 원피스에 나오는 명령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문제를 낸 텔레파시가 애니메이션에 진짜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가 유명한 대사가 있을까 이렇게 뭐 좀 주변에 자리에 앉아있는 옆에 직원들한테 뭐 애니메이션 대사 알고 있어요? 물어봐가지고 몇 살 때? 초등학교. 근데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였으면 원피스가 조금 더 유명하긴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원상이라고 해도 처음 가가지고 입학해가지고 자리 옆에 앉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뭔가를 건네고 뭔가를 물 질문이 아니라 갑자기 아무리 원상이라고 해도 너 내 동료가 되라 이건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좀 어렵네요. 이게 사실 원상 형이 좋아하는 게 나루토도 좋아하고, 근데 나루토는 최근까지 계속 좋아했었거든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나루토가 낳은 자식까지도 막 볼 정도로. 맞지 맞지. 네. 이번에 제 말대로 가시죠. 네. 너 나루토 좋아하니? 좋아하니? 너 나루토 좋아하니? 노래 딱 맞는 것 같아. 저도 그게 맞은 것 같아요. 네. 네. 정답은 너도 혹시 나루토 노래 좋아하니? 아. 오! 맞다. 진짜로. 감아줬어. 와. 끝났어.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전 여러분께 이거를 다 얘기한 적이 있답니다. 몇 개는 알겠더라고요. 멀리서 들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왠지 내가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고.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저걸 한번 공개해 볼 건데요.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안 봤어요. 밑에서부터 볼게요. 연계 정답은 한 개도 못 맞췄을 때는 리더 예찬의 웅장한 축사가 준비돼요. 한 개만 맞췄을 때는 오 뭐야 벌써 5만 원권이야. 배달의 민족 5만원권이었고요. 두 개 정답은 멤버들의 따뜻한 허그요. 네? 갑자기 이게 제막 우리가 받을 거 팀장님 거지 10만원 부분 뭐? 이렇게 생일! 예스. 8월 15일 생일 라이브 방송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없어졌어요 오늘? 제가 참 재미가 막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했는데 역시 멤버들이 재밌으니까 어떻게 좀 되네요. 역시. 여러분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도 어디 행동하게 가서 자신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재밌는 사람입니다. 제가 재밌는 사람이긴 해요. 너 오늘 정말 재밌긴 했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이거 뭐지?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루시 데뷔하고 지금까지 제 생일 중에 가장 스펙타클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뜻인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펙타클로 상의시하고 끝냅시다. 깔끔하게. 스펙타클? 네, 스펙타클로 마무리 이제 소감을 딱 스펙타클 스펙타클 가겠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아쉽군요. 팩. 순식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네. 그런 거 어디 있어? 스로 해야 되는 거.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다시 주세요. 수. 순 백탁을. 순간. 순간순간을 왜 두 번 말해요? 순간인지. 맞네, 맞는 말이네. 순대. 간직할게요, 영원히. 잠깐만, 그러면. 간! 간직할게요, 영원히. 여! 여러분들, 저의 마음 속에 영원히 이렇게 남아주세요. 사! 사랑합니다. 아! 순간 여사상이셨어. 뭔 소리야. 야, 기가 막혀. 다를 게 없어. 순발력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 대단하네요. 순발력! 순! 왜 웃는데? 네,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네. 순간 떠올라요. 뭐라고? 순간 떠올라요. 왜요? 뭐라고? 발. 발견함.
그냥 적당히 하시다 반력 역시 반력왕 뭐라는 거야 자꾸 끝 순간순간 발명왕 역시 발명왕 좋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안녕 자 오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루치였습니다 고마워요 I love you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